서해 연합 구준 예가 플래시 결혼한 지 두 달에 만이다. 두 사람의 연애부터 혼인신고까지 속도가 너무 빨라 모두를 경악해 했고 다이스까지 서희원의 어머니까지 꽁꽁 숨어 있었다. 그녀는 공식 발표 전날 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서희원의 어머니를 매우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언론에 서희원과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새사위 구준혁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구준혁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 서희원맘은 처음 만났을 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풍겼고 서희원맘은 새 사위를 칭찬하며 매스컴을 향해 그의 인품을 칭찬했다. 현재 서희원하고 구준엽은 한 달 넘게 함께 지내면서 서로 간의 시련도 원활해졌고 잘 보이지 않던 결혼도 달콤해졌다.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처럼 큰 것은 모두 서희원하고 구준엽의 실제 행동에 감동했기 때문이다. 그는 구준엽이 오랜 시간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이례적으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남편의 사업기를 터주기 위해 여러 프로듀서를 섭외한 바 있다. 구준엽은 현재 원자 소년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SBS의 도움으로 받고 있으며 양측의 예비 협상은 완료됐으며 세부 사항만 한국에 있는 구준엽의 증권사와 협의하면 된다. 구준엽은 앞으로 자신의 연애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개인 전공으로 가족의 넉넉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구준혁은 서희원에 대한 진솔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최근 아내의 이름을 새겨넣기 위해 W바디를 방문 세간의 이목을 모은 연애쇼 서희원과 밖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네티즌들은 구준혁의 행동에 따뜻한 남자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이각의 주인은 서희원과 수십 년 동안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우정은 매우 안정적이다. 서희원은 W바디를 무척 좋아한다. 같은 날 구준예가 서희원과 동행해 타투를 완성해 서희원과 가게 주인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다. 구준엽과 타투를 완성한 후 가게 주인도 서희원과 남편의 반응을 폭로했다. 또 부부의 동의를 받아 사진을 공개했지만 혹시나 힘들까봐 걱정도 됐다며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지만 구준엽의 태도에 감동한 사장님의 답변은 고상함을 한껏 드러내기도 했다. 서희원과 구준엽의 연애의 조합은 어디에나 있다. 지난 5월 2일 구준엽의 한인동포 친구들이 새롭게 오픈한 레스토랑이 정식 오픈했다. 보자마자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SNS에 올리기도 했다. 또한 지인은 서희원의 사진을 자신의 식당에 비치해 놓고 하트를 맞추기도 했다. 구준엽은 상연을 위해 출국할 예정인데 당분간 서희원과 헤어질 예정인데 아직 돌봐야 할 아이가 둘이나 있어 서희원이 동행할 수 없어 네티즌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구준엽의 사업에 대한 지지가 높은 만큼 그는 서희원의 도움으로 사업을 더욱 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구준엽은 따뜻한 마음뿐만 아니라 사업심도 강해 그의 노력으로 서희원과 결혼까지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각 비디오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곧 다음화에서 돌아오겠습니다.